따자하오. 안녕하세요. 저는 마건입니다. 네, 이번에 제가 새로운 중국어 강의를 가져왔습니다. 사실 저번에 강의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. 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좀 더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더욱 유용한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새롭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렇죠. 단어예요, 단어. 정말 실생활을 쓸 수 있는 유용한 단어와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길 물어보기입니다. 길 물어볼 때 이 문장 하나면 끝나요. 뭐냐면 짜이 날 어디에 있어요? 길 물어볼 때 이거만 알면 웬만한 대화는 다 됩니다. 단어와 문장을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쪽으로 좀 이동할게요. 뿅! 네, 이동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단어 洗手间. 洗手间. 자, 洗手间 보시면 洗가 씻다, 手가 손, 间이 공간, 그래서 손을 씻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洗手间. 길가에서 화장실을 찾을 때 손이라는 한자는 알잖아요. 그 글자를 찾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화장실이에요. 근데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더 있어요. 厕所, 위생间. 이것도 화장실이지만 사실 洗手间만 아시면 되세요.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면 화장실 어디에 있나요? 洗手间在哪儿? 洗手间在哪儿? 근데 여기서 洗手 성조로 보면 삼성삼성인데 제가 洗手 이성삼성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삼성과 삼성이 만나면 그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이 돼요. 이걸 꼭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. 두 번째 단어 찬팅. 찬팅. 이건 좀 발음이 쉽죠? 근데 식당 어디예요?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. 그래서 핸드폰으로 찾아온 게 있거나 지도에서 찾아온 게 있으면 이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세요. 앞에 요거만 붙여줍니다. 这个 这个 찬팅 在哪儿? 이 식당 어디에 있나요? 这个 찬팅 在哪儿?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그 사람이 알려주겠죠. 식당 어디에 하면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세 번째 단어 호텔, 지우店. 지우店. 지우가 술 주자예요. 술 마시는 곳? 술 마시는 점? 술주점? 술주점이 아닙니다. 이건 호텔이에요, 호텔.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근데 호텔도 이름을 중국어로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. 호텔이 그렇게 많은데 몇십 개, 몇백 개가 되는데 호텔 어디예요? 하면 그렇잖아요. 예를 들어서 홀리데이인 호텔이 어디 있나요? 홀리데이인 호텔이 짜르지우店. 그러면 짜르지우店在哪儿? 짜르지우店在哪儿?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네 번째 단어 지하철, 地铁. 地铁. 지하철 여기 어디에 있나요? 地铁站在哪儿? 地铁站在哪儿? 근데 지하철만 있어요? 버스 타고 싶으면 公交车站在哪儿? 公交车站在哪儿? 그리고 버스라는 단어가 巴士, 이것도 있어요. 사실 여러분한테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. 버스, 巴士, 버스, 巴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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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巴士. 그러면 巴士站在哪儿? 巴士站在哪儿? 이렇게 발음해 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공항, 기장. 기장. 공항 어디에 있나요? 기장在哪儿? 기장在哪儿? 근데 공항도 국내선과 국제선이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제선을 타겠죠. 국제공항이 国际机场. 国际机场. 대련 국제공항 어디에 있나요? 大连国际机场在哪儿? 大连国际机场在哪儿? 자, 그러면 우리가 다 배워봤는데요. 길 물어볼 때 앞에 단어를 쓰고 뒤에 이 在哪儿 이것만 붙이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제 중국 가서 홍콩, 대만, 마카오 가서 걱정이 없어질 거예요. 그래도 걱정은 많겠죠. 이 뭔 개소리야?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줬어요. 근데 그 대답을 내가 알아들을지 몰라. 저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. 저 뒤로 가셔야 돼요. 저 호텔 건너편에 있어야 돼요. 못 알아듣잖아요. 그래서 이 강은 내가 물어본 문장에 대한 상대편이 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. 다음에 이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샤조젠, 빠이빠이.